뭐 이런 건데? 내가 해? 아, 저 리더 한번 당해볼래요. 리더 한번 해주세요. 아니, 여쪽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버퍼잉 기버 소희 소연이에요. 아, 소연 씨, 근데 나 좀 가을 타요 사실. 진짜 말이야. 얼굴이 살짝 살 빠지지 않았어요? 가을 낙엽같이? 좀 빠지지 않았어요? 언니 좀 빠져 있으시고요. 아니 근데 가을 타서 막 쓸쓸하고 외로우실 텐데 지난번에 실패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맛보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소연 씨, 저희가 또 오늘 또 특별한 곳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피디님이 일단 갈아 신으라고 해서 신발은 갈아 신었는데 오늘 체험해 볼 곳은요, 바로 담당자님 불러볼까요? 네. 바람을 가르며, 낙엽을 가르며 등장하는 석양이 진다. 포포인 김포 최초로 엄청 멋있는 등장을 지금. 여러분, 이것이 포포인 김포의 스케일이다. 역대급. 여기 공간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여기는 보다시피 이쪽에서는 원형 승마장이고 야외. 네. 여기는 이제 그 실내 승마장. 여기는 이제 원형 승마장, 이제 학생 애들 체험하고 그러는 승마장이고. 선생님, 그럼 오늘 저희도 좀 이렇게 따가닥 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죠. 예. 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저희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타면 되나요? 장비에 조끼하고 안전 헬멧하고 갇혀 있고 이제 기승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상부터 갇혀 입은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 내가 해? 아, 저 리더 한번 당해볼래요. 리더 한번 해주세요. 아니, 여쪽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언제쯤이 좀 말타기가 좀 가장 좋아요? 야외에서 좀 타려면?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는 그러니까. 그리고 파리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늦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 말을 타는 게 자꾸 배우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괜찮나요, 날씨? 오늘 최고 좋지. 근데 그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이 크잖아요. 그게 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인가요? 이제 옛날이나 그랬지 지금은 이 승마 접하기가 굉장히 그 쉬운 운동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귀족이라서 잘 모르시는 거 진짜. 말이 15마리입니다. 귀족입니다. 어? 부정 안 한다. 부정하네. 내가 알아요. 그럼 처음에 여기 오시면은 또 어떤 방식으로 좀 수업이 좀 진행이 될까요?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회원에는 이제 월 회원이 있고 쿠폰 회원이 있고 그러는데 직장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쿠폰으로 사용을 하시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백수마냥 놀으시는 분들 돈 많고 그러신 분들은 매일 같이 이제 그 와가지고 운동 잠깐 하시는 분들. 잠깐 타요. 그러면 선생님. 달 회원 어떻게 끊어요? 왜? 아, 나 백수가 아니라서 달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쿠폰 회원, 달 회원 모두 환영입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럼 안 돼요. 그러면은 저희처럼 아예 생짜 아무것도 없이 오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없고 신발도 없고 하잖아요. 없이 와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회를 해주고 이제 이 운동이 나한테 적성이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장비를 갖춰야지.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거를 맞추려는 소리를 안 해. 승마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인들이 장비만 먼저 갖춰놓고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운동을 못하면 어떡해. 맞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타러 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타러 가기 전에 저희가 말 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기승할 때 뒤로 가지 말고 말한테 다가가는 방법 거기서 내가 말한테 그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은 안전하게 기승을 할 수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체험하러 가시죠. 갑시다. 말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뒤로 가는 거지 승해서 보고 여기를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칭찬해 주는 거를 알아. 그러면 손바닥을 딱 돌려서 이렇게 줘. 그래요? 고마워.
말 타는 그 동작부터 지금 배워보자고. 이 장구, 어? 말에 대해서 이게 고삐라고 그래. 입에 물린 거는 자갈이야. 이게 이 고삐는 차로 치면은 운전대나 차 브레이크 역할을 다 하는 줄이야. 이거 생명줄이야. 떨어졌을 때도 이것만 자꾸 떨어지면은 안 다쳐. 그리고 요거는 안장이라고 그러고 배 조여주는 거 복대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거는 등 발로 밟고 올라가는 건 등장. 한 사람 한 사람 기승을 한번 해보지 뭐. 자. 가자. 그거를 지금 말 타고 걷는 거를 평보라고 그러는 거야. 말 타는 용어는. 예. 가슴 쭉 펴고. 저희 잘 하고 여러분들도 한 여기서 두 번만 타면은 다른 사람들 모양 저 위에서 타는 사람들 모양 그렇게 탈 수가 있으니까는 한번 막 타 보실래? 모처럼 해가지고 한번 타보지 뭐. 우리 피디님 타고 싶다고 하셨는데. 피디님 도전? 그럼 뭐가 돼요? 몽몽아 한번. 네. 승마 사치경사? 그냥 서서도 제대로 못하는 거를 어떻게 말을 타고. 보여주세요! 42 더하기 19. 잠깐 계산해야 돼. 42 더하기 19. 5. 60. 61. 61. 가자! 정답을 알았다! 정답은 61! 53 빼기 24. 53 빼기 24. 53 맞아? 53 빼기 24. 3. 뭐 저 천천히 가. 아직 안 됐어. 29? 아, 28 곱하기다. 24, 28. 뭐야, 숫자 뭐였어요? 숫자 뭐였어? 28이었어? 28 곱하기 4? 428, 88이 16. 96. 96, 96이다. 가자. 잘 있어. 96. 뭐야, 56 나누기 7. 나 7단 약한데. 7, 7, 7, 24, 7, 3, 21, 7, 4, 28. 8에 56. 7, 9.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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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이씨,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어떡해. 어떡해. 아니, 너무 빨리 돌았어요. 천천히 돌았어야 되는데. 고! 해보자! 나 이제 내주세요! 38, 나 25. 왜 저래도 돼요? 난 안 저랬는데? 간단하게 63. 24. 가자! 이거 진짜 지금 기억 다 사라졌어. 얘 지금 뛴 거. 와, 이게 소연이 편이네. 아, 질문. 소연이 편. 야, 얘 소연이 편이네. 와, 얘 소연이 편이야. 야, 괜찮아. 잘했어. 많은 섭외를 했네, 소연이가. 8이요, 8. 사칭연산의 결과는? 아니 근데 잠깐만 타임요. 이게 승마를 왔으면 승마 실력으로 지금 대결을 해야지. 갑자기 계산 이거는 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뭐 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말이 갑자기 전속력으로 정말 저를 기수로 착각한 마냥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얘가 등에 타 있으니까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맞췄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그건 인정합니다. 승자는 수혜씨입니다. 하루 종일 말 타고 보세요. 뭐해?
자, 이제 패자는 말똥 치울 준비하시고요. 똥이요? 아! 소연 씨 준비 되셨으면 빨리 좀 가서 청소 좀 하시죠. 지금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무슨 지금 들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폭포인 김포가 좀 즐겁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폭포인 김포 또 찾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아 그리고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 김포에 여기 좀 가볼만하다 여기 좀 소개시켜달라 하는 곳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갑니다. 청소하는 모습 보실게요. 숨을 못 쉬겠어. 아 진짜